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0년 넘게 쌓아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제2의 3.1운동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창당 선언을 사실상 한 것인데 그제 광주에서요. 그런데 가칭이기는 합니다만 송 전 대표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 이름은 다름 아닌 정치검찰해체당입니다. 당 이름이 저거예요. 가칭이기는 하나 정치검찰해체당. 이게 당명입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해서 제2의 3.1운동의 깃발을 송영길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창당 선언을 했는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께서 저렇게 정치검찰개혁당 이렇게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뭐 법적으로 본인께서 창당을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으십니까? 또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지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설마 정치 검찰 뭐 해체당 이런 게 만들어지겠어라는 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의 정치 흐름 속에서는 커진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뭐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조국 신당도 생기고 송영길 신당도 생기고 뭐 이러는 것 아니냐,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